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체력을 다, 제가, 누가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까지 퇴임하는 날부터 제가 조깅을 거의 빼먹질 않아서 오늘까지 1105일째.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때요, 지금? 건강해 보이죠? 제가 원래 국민 약골이었어요. 이렇게 발을, 왼발을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서 종아리 갖다 대냐? 깜짝 놀라요. 왜? 발이 차가워서. 그렇게 체질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조깅을, 퇴임하고 조깅을 하려고 할 때 참 중간에 꾀가 생기잖아요. 꾀를 방지하기 위한 송이에요. 하루 1% 목표해도 몇 달이면? 석 달이면 90%. 근데 석 달을 제가 체질을 개선하자. 마늘도 아침에 세 쪽씩 먹고 막 더 이상 차갑게 살지 말자 그랬는데 90일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네. 다소 실망. 근데 에라, 가봐. 하루 0.1%면 어떻게 되냐? 3년이면 100%가 돼. 3, 3, 5, 3, 10, 3, 5, 10, 109.5%야. 그래서 그때 또 90일째 되는 날부터 0.1% 잡아도 3년이면 100% 뛰면서 불리는 몇 살까지 살아? 욕심도 많다.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많이 좀. 선생님께서도 여러 목표를 하나. 가족도 목표를 좀 정해보시고 길게 보자. 저는 지금 만일을 목표로 만일 30년이죠. 그래서 60에 시작한 조깅을 90이 되면 내 컨디션이 어떨까 궁금하시나요? 선생님들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자. 애들도 다 이 노래 가르쳐주시고 나 우리 하나씩 저죠. 목표. 우리만의 목표. 응? 목표 없는 애들이 사고치고 꿈 없는 애들이 사고치고 어디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애들 사물함에다 응? 목표. 그거 할 때마다 주문처럼 그래. 오늘 아침에 하루하루 뛰다 보니 어느덧 1105 1105입니다. 근데 주문이 돼.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어. 1105일까지 했는데 뭐 만일까지 거 건강하게.